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매일매일이 꿀처럼 달콤하진 않아도 새날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고마운 이들과 마주보며 활짝 웃는 날들이 단비처럼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 달달하니 참 맛있네. 새해라는 길은 누구나 처음 들어서는 초보 운전길. 야, 얘는 이제 초보요. 애기. 애기. 괜찮네. 나이 40 맞고 커트는 애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새해 첫날, 오늘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남진 방향에 위치한 전라남도 장흥으로 출발합니다. 오래 번창하다라는 뜻을 지닌 장흥.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명절 때가 되면 달콤한 단내가 마을 언덕을 넘는다는 소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희섭, 김춘자 씨 부부, 장작을 산처럼 쟁여놓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거랑 저거랑 다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요? 그래야 엿이 많이 나오죠. 한번 구우면 고기도 어려운데. 한번 엿을 고울 때마다 40kg 넘는 쌀을 쓰신답니다. 그 불장은 긴 대지 말고 이로 시로 올라가라고 긴. 그래. 옛 방식 그대로 시루에 찹쌀을 넣고 장작불을 지펴 고두밥을 짓는 부부. 그래도 지금이 좋다 하십니다. 옛날에는 쌀이 부여서 고구마로도 엿고고 수수 엿으로 엿고고 그런데 지금은 쌀이 흔해서 딴 엿은 안 구워요. 다 쌀로. 이것도 많아. 안 많아. 평생을 지어온 고두밥이건만 두 분 오늘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요거 사이즈 줄어. 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하라고네. 아유. 그래도 많지 않아요. 못 이기는 척 남편 의견을 따라주는 아내 춘자 씨. 겨울이 추울 때 여기서 불자면 얼마나 좋다고요. 따뜻하고. 그나저나 고두밥은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남편 승, 고들고들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아까 만탕 했잖아. 근데 내가 안 만탕 했잖아. 응? 그러게. 잘하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지. 40년 넘게 지어온 고두밥. 남편은 밥 짓기에 도사가 됐답니다. 보리에 싹을 틔워 손수 말린 엿기름을 고두밥과 섞은 후 따뜻한 물에 저어줍니다. 엿기름 물하고 다 혼합이 돼야 이렇게 저석이야. 이제 내일 새벽에 한 7시경에 그렇게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사거리. 근데 이 가죽나무? 수고로움이 단맛이 되어 돌아오길. 저녁이 깊어갑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인데 부부가 벌써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지난 밤 고두밥은 잘 삭았을까요? 명절 음식상에 빠지지 않았던 식혜.
단맛 자체가 귀했던 시절 식혜 한 모금은 그야말로 별미였죠. 오랜 세월 반복해온 고단한 일. 이거 채로 이제 반복이래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식혜 좀 맛보셔. 이 한 모금에 고단한 줄도 몰랐지요. 아, 참 맛있다. 아, 달달하니 참 맛있네. 진짜 이거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진짜 토종. 네? 자연 그대로. 아, 맛있네. 식혜물을 다 거르고 나니 벌써 동이 텄습니다. 엿도느라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고생은 뭐 고생이? 너는 뭐 그냥 하나. 이거 힘들어서 아무나 못하는 건데. 연기가 자꾸 내 앞이만 오네. 내가 잘생겼나. 당신 잘생겼지. 나 젊어서 참 이뻤어. 진짜 아주. 지금도 여자, 이뻐. 여자들이 막 줄을 깔았는지. 삭힌 단물을 가마솥에서 10시간 이상 푹 고아줘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조청. 시간이 빚어낸 단맛입니다. 콩물과 소주를 넣어 반죽한 한과 바탕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것이 잘 튀겨지야 한과가 맛있어요. 고소한 명절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쌀 조청을 바르고 고무를 골고루 묻혀주면 맛난 한과가 완성됩니다. 평생 남들 쉬는 명절에 더 열심히 일을 해온 부부. 3시부터 일어나서 이거 튀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더 갔다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죠. 고단해도 한과 만들며 이만큼 살고 있으니 부부에게 인생의 맛은 단맛입니다. 익었네. 아주 푹 익었어. 맛있게 생겼다. 홍삼 넣고 대추. 이거 보양식 만들었는데 우리 남편이랑 다 냈어. 자,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맛있다. 아, 나 우리 처제 욕 보니까 하나 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할매도 한번 드려야지. 차제가 셋인데 우리 이 차제가 난 제일 좋아. 일 안 해줄 땐 너미 처제, 일 해줄 땐 우리 처제. 아, 안 그래. 달달한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